요즘 서울 무역전 시장에는 2006 SS 패션 컬렉션이 한창 열리고 있어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제는 디자이너 박항치 패션쇼에 배우 송일국 씨가 메인 모델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뭘 입어도 멋진 송일국 씨의 모델이 된 모습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드라마 해시에서 장군 염장령으로 영화 작업의 정석에선 작업남으로 처녀 얼굴을 가진 배우 송일국 이에 호출 나기로 2006 SS 스타 컬렉션이 열린 서울 무역 전시장 디자이너 박항치의 패션쇼를 준비하는 리허설 현장에서 배우 송일국과 만났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워킹 연습을 하고 있는 송일국. 정말 남자답고 멋진 모습인데요. 무대 뒤에서 송일국을 직접 만났습니다. 수건 좀 갖고 와 빨리. 워킹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모델 경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세요? 아니요. 한 5번 정도. 그러면은 오늘 무대는 뭔가 전하고 다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조금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떨리긴 하는데 긴장은 되는데 그래도 한 5번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제 무대 탑이에요. 함께 딱 걸어 나와서 커플 포즈 한번 딱 짧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까지 걸어갈게요. 네. 네, 모델이시죠? 네. 제가 모델로는 선배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걸어와서 자, 포즈. 마지막으로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패션쇼에 함께 서고 싶은 여자 연예인, 지금까지 함께 섰던 여자 연예인들, 함께 연기도 여자 연예인들 봤을 때, 자, 1번 손예진, 2번 한가인, 3번 수혜, 자, 4번 김효은입니다. 자, 몇 번 하시겠어요? 4번. 와! 자, 이날 패션쇼에 수많은 멋쟁이 연예인들이 객석을 채웠는데요. 대로 평소 입던 대로 왔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안 맞추셨나요? 아닙니다. 네. 신혼여행도 아닌데 뭐. 오늘 이 녹색으로 녹색에다가 안에도 녹색이 들어갔고 겨울에 녹색을 잘 안 입는데 입고 싶더라고요. 일국 씨 떨지 마세요. 저도 서봤는데 떨리더라고요. 멋있게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사 쇼할 때도 봤는데 이제는 뭐 관록이 있어가지고 뭐 잘하더라고요. 예. 일국이 파이팅. 워킹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얕보면 쿠쿠나 칩니다. 아무튼 끝까지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송일국보다는 옷을 입은 송일국이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멋지게 모델로서 쓰시길 바랍니다. 송일국 씨 화이팅! 드디어 패션쇼가 시작됐습니다. 모던하면서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스타일을 선보이는 디자이너 박항치의 박진감 넘치는 무대. 개그맨 박준형과 김재부도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메인 모델인 송일국이 무대에 등장하자 관객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모델 못지않은 당당한 워킹 솜씨를 선보이는 송일국. 기적이면서 남자다운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했는데요.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진 관객들, 동료 연예인들 모두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김수미씨 곡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동료 연예인들이 보는 송일국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매력 덩어리죠, 뭐, 다 뭐. 연기면 연기, 또 이렇게 패션은 패션. 예. 자기 몫을 다 아니까, 예. 뭐, 나무랄 데 없죠. 패션 모델로서의 매력은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 있는 친구 같아요. 제가 또 작업을 같이 해봐서 알았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아주 멋있는 친구 같아요. 후이 부분 이날 패션쇼에 피사넬을 장식했는데요. DJ
디자이너 박한치의 인사가 이어지고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패션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네. 송이 혹시 때문에 또 우리 와이프 딴 데 보내 또. 혹시 오늘 또 워킹 오신 거 아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송일국 씨가 원래 모델 출신이죠? 아닌데. 근데 어떻게 잘해? 그러니까 진짜. 제가 송일국 씨 같은 아들 하나 낳고 싶습니다. 진짜 김일동 선생님 부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들이 다 쓰러졌어요. 공연 보다가 역시 송일국 씨예요. 예. 아줌마들 다 쓰러졌어요. 아, 예. 김수미 선배 선생님 쓰러진 거 아세요? 아 정말요? 앰뷸런스로 실려갔잖아요. 무대 본 소감이 어떠세요? 눈빛 역시. 장군님? 역시. 어? 장군의 손자랑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하셨어요? 그 마지막 피날레 때 네. 여자 모델들이 한 칸 오고 제가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던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한 발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항상 뭐 후회가 남는 거죠. 패션쇼 나들이가 즐겁기만 한 송일국. 그는 얼마 전 촬영을 마친 영화 작업의 정석의 개봉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22일날 작업의 정석 개봉하니까요. 꼭 보러 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